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엔지니어 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려고 제가 오늘 용기를 내서, 이렇게 앞에 섰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엔지니어 분들, 제발 뮤지션들 무시하지 마세요. 예. 뮤지션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거를 생각보다 많이 봤어요. 제가 컨설팅 하러 간다, 또는 엔지니어 분들을 도와주러 가거나, 다른 이제 라이브 공연장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자꾸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막 연주자들을 약간 무시하고, 연주자들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요청을 하게 될 때, 콘솔 앞에서 그냥, 에이, 쟤네들이 뭘 한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만지는 것들을 이렇게 간혹 보게 돼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철없을 때, 저도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왜냐면 그때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 당시에 좀 악기들을 조금 다뤘었고, 기타도 좀칠줄 알고, 키보드도 좀칠줄 알고, 드럼도 좀칠줄 알고, 베이스도 약간 칠줄 알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악기하는 거뭐 그거 그까짓 거뭐 대충 내가 뭐다할줄 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생각이 짧았죠. 근데 제가 그 뒤로 굉장히 많은 뮤지션들과 이렇게 생활을 같이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하던 시절, 음향을 공부하던 시절에 제가 갔던 데가 이제 아무래도 영국이다 보니 거기에 클래식 악기들 연주하는 친구들하고 많이 가까울 수가 있었어요. 뭐 그쪽이 이제 왕립 음악당이라 그러죠. 로얄 아카데미 오브 뮤직이라든지 로얄 칼리지 오브 뮤직이라든지 그쵸? 이제 왕실에서 이제 관리하는 음악 학교들. 거기에 가면 굉장히 좋은 우리 대한민국 영재들이 거기서 연주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갔을 때 제가 음향을 하러 갔을 때 이제 그 친구들하고 친해졌는데 그 친구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서 정말 도전을 받았어요. 정말 도전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말 그 친구들은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학교의 그 연습실을 잡기 위해서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도 안 먹고 학교 가서 그 연습실을 부킹을 하고, 부킹을 해서 연습을 하기 시작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밥도 안 먹으면서 정말 연습을 수시간 동안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갖고선 그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서 졸업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 친구들의 졸업 앨범 같은 거 만들어주는 것도 제가 도와줬었고,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다른 데에다가 이렇게 어플라이 할 때, 그런 작업들도 같이 했었어요. 또 기회가 되게 좋았던 게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제가 그 친구들하고 이제 밴드 생활을 했었는데, 크리스천 밴드 생활을 했었는데, 저그 당시에 이제 피아노 치던 친구가 지금 피아니스트 이루마예요. 예, 그 당시에 피아노 치는 친구가 그냥 빼빼 마르고 작은 친구가 피아노 잘 친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이루마였고, 지금 뭐 블루스 기타리스트로 활약하고 있는 뭐 CR 태규라는 그 친구도 그 당시에 저의 기타 쳐주는 일렉 기타 쳐주는 친구였고, 동유리가 뭐 드럼을 쳤었고,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 왕립 음악당에서 플룻으로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했던 플룻 하던 친구, 송하영이라는 친구는 그 당시에 저의 뒤에서 플룻 불었었죠. 뭐 소정이라는 친구, 첼로 너무 잘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뒤에서 첼로 했었죠. 그 친구들하고 연주를 할 때는요, 저희는 악보를 놓고 연주한 적이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그냥 무슨 코드에 무슨 곡이야 한번 맞춰볼까? 그렇게 하면 알아서 그냥 연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오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서로 피하면서 서로 받쳐줄 땐 받쳐주고 뒤로 빠질 땐 빠져주고 앞으로 나갈 땐 자기가 스스로 나가면서 밸런스 잡는 아주 천재적인 애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있으면 정말 느낀 게요. 야, 정말 소리를 잘 듣는구나. 정말 자기 악기의 소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 실제로 봤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그 친구들은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음악하는 친구들이 사실 음향하는 사람들하고의 대화법이 달라서, 용어가 달라서, 이 서로 간에 이잘못 맞출 뿐이지, 정말로 듣는 귀는요, 여러분도 음향 엔지니어만큼, 때로는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정말 잘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 친구들 정말 뛰어난 친구들입니다. 뭐 간혹 가다가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막아저 뮤지션 잘 듣지도 못하는데 막 소리가 어떻다고 평한다고 막 짜증 내시는데, 그 친구가 짜증 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자기가 연주하는 그 악기를 매일 연주를 하고 매일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우리가 음향을 잡을 때 나오는 스피커나 또는 녹화되어 있는 그 영상에서 자기 악기 소리가 자기 악기 소리 같이 안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친구들은 답답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아, 이게 중역이 좀 많은 것 같고 저역이 어떻고요? 뭐 이렇게 음향적으로 풀어서 얘기를 못하니까 그냥 단순한 컴플레인처럼 음향 엔지니어들한테 말할 뿐이지 그 친구들 듣기에는 자기 악기 소리가 자기 악기 소리처럼 안 들리니까 엔지니어분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슷한 경우가 또 있어요. 뭐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목사님이 그 연단에 서서 말씀하실 때 오늘 소리가 이상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는요.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은요, 그 자리에서 매주 또는 뭐 매주 몇 번씩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연설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목소리로 자기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본인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린다는 것은 그분이 제일 잘 알아요. 그 자리에서 계속 하시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데 불편했다고 한다면 무언가가 바뀐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뭔가 바뀐 것 같다고 하면 진짜로 바뀐 거예요. 그냥 느낌적인 게 아니라 진짜로 바뀐 거예요. 그분처럼 그 자리에서 자기 목소리에 대해서 더 잘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엔지니어가 되면 사실은 그런 분들을 서포팅하고 맞춰주는 것도 엔지니어가 해야 되는 정말 일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분들과 잘 맞춰나가는 그런 덕목도 엔지니어가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로 하면서 너무 그 엔지니어적인 자존심 세우는 거 저도 과거에 그랬었거든요. 제 자존심, 뭐 제 능력 뭐 이런 것만 강조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화합을 이루면서 뮤지션들과 특히 뭐 거기 앞에서 싱어분들과 어떤 악기를 하는 사람이건 심지어 목사님같이 앞에서 연설을 하시는 분이건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불편한 게 있다고 하면요. 한 번쯤은요. 엔지니어분들이 그 자리에 가보세요. 연주하는 사람들 그 옆에 가서 연주하는 악기 소리 직접 들어보고 그 다음에 모니터에서 나오는 소리 뭐가 불편하는지를 옆에서 들어보셔야 돼요. 싱어들이 불편하다고 했을 때에는 전문 싱어라면 그분이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연설하시는 분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 자리에 한번 서보세요. 그 마이크를 써보세요. 어떤 소리를 원하시는 건지 뭐가 불편한 건지 그걸 듣고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맞춰주는 거 그것도 엔지니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단순하게 그분들을 무시하거나 소리 잘 못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요. 그분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분명히요. 그런데 단지 그 엔지니어적인 용어를 몰라서 표현을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과 가까워지고 친해져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분들도 이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화합하면서 나가는 그런 엔지니어의 모습을 이제 저희가 좀 보여주자고요. 그러지 않고서 엔지니어로서 그냥 혼자 독고다이로 잘하겠다? 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엔지니어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별히 간곡하게 부탁드린 말씀은 어느 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있는 사람들, 특히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싱어로 있는 사람들, 특히 앞에서 연설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할 때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셔서 그분들 소리 들으시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전문적인 음향 용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가라고 유추를 해서 그런 거를 적용해서 그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저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좋은 엔지니어가 되는 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실수를 했고 지금도 그런 거를 고쳐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엔지니어분들 저랑 같이 그런 거 다 고쳐가면서 굉장히 좋은 사운드 만드는 전문 엔지니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프리비전스 김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